때문에 시민끼리 천리끼리 되겠단 말이야. 이 빙신. 아, 이러면 그걸 내 팽개쳐 버리든지, 아, 따라오지 말든지 하자 말이야, 이 빙신아. 이씨. 얼른 따라오란 말이야. 지맘대로 살지도 못하는 놈의 지상 말세요, 말세라고. 죽은 광주의 팔자가 차라리 상팔자요, 상팔자. 맞아. 외놈들의 힘이 어떤 힘인데 거기다 덤벼. 팔갤로 바우치기지. 대체 이 외놈들의 행패가 어디까지 가는 거요? 아, 땅이 있으면 땅 뺏고, 산이 있으면 산 뺏고. 아, 이러다 종당엔 사람 인명까지 뺏는 것 아니에요? 아, 기름을 짜보자는 판인데 사람 이름인들 마다할 놈들이야, 그놈들이. 이 시까지는 다 돼진 거야? 손상이와! 아이고, 애 떨어지겠네. 아유, 오늘은 대낮부터 웬일들이요. 아, 술까지 오라고? 광 마시고 돼질란다. 춘어씨 또 왜 그래요? 광산이 열자마자 바닥났어? 광산 문 걸고 광주는 목매달아 죽었디야. 에? 아니 왜요? 아 왜는 왜요? 남해산도 기장 뺏는 세상인데 그 금부실액이라도 나오는 금광을 외놈들이 그냥 파먹게 하겠냔 말이야. 어머머, 세상에 그런 법이? 아, 법이고 나발이고 술 줄게요 안 줄게요? 아유, 춘호 씨. 아, 춘호 씨야, 내가 반한 처지니 그냥 드리겠지만. 다른 분들 술값은 어떡하실려? 금쪽보다도 귀한 술인데. 아, 우리 술값 걱정을 그 친구 왜요? 아따, 이걸 맡아. 야, 다 빨아먹어. 어따, 자. 아이고, 없는 게 탈이지. 세만하는 도회사람 뺨치게 밝은 분들이셔. 진정할까?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매한가지인데 만주로 날라서 꼬리 노릇이나 할까?
아이고, 아이고, 이상해. 야야, 갈새 말아. 내 이렇게 두메산골까지 왔어도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지만 사람 팔자는 모르는데요. 아유, 이 향심이가 돈 주고도 못 살 술 군말 없이 척척 내주는 판에 무슨 불만이 그렇게 많소. 이 사람 볼 줄 아는 게 이 사람 벌써 취하거든. 이게 말이야. 아, 근자에 와서 진호한테 바싹 책을 쓰는디, 향심이. 암녀. 뭘 빨게 있다고. 우선 잘생겼잖아요. 그리고 미치겠고 가고 싶고 지랄하는군. 그렇지 여보. 조심혀. 향심인 보통 작법은 다른 년이여. 아니 몽태 씨, 몽태 씨가 그런다고 춘호 씨 마음이 변하겠소? 내일 편단심이 반편단심이 되겠소? 춘호 씨는 근본 뼈대부터가 당신네들하고는 다른 사람이라고요. 맞아. 어쩌게 달라. 사람 어떻게 보고 하는 소리여? 아, 이만큼 호운한 인물 같고 고생하는 사람 봤어요? 언젠가 기회만 오면 춘호 씨는 잘 풀릴 사람이라고요. 안 그래요? 술 구하기가 하늘의 비열이요. 술값은 챙기고 파는겨. 천하의 이주사가 하는 술집인데 술줄이 끊어질라고요. 이건 내 말이 아니고 이주사로 말씀이요. 거 뻑하면 이주사 내세워 겁주지 말라고요. 향심인 이주사가 필요해서 갖다 놓은 사람이라오. 그나저나 판치리한테 준 장미잣돈 어떻게 됐어? 오늘이 날짠데. 내일까지 모가지를 뽑아서라도 갖다 준답디다. 향심이가 보증 쓴 거니까 향심이가 책임져야 해요. 아, 내 모가지야 값이 나가나요? 아래쪽이라 몰라요. 그 술단지 창고에 부려져요. 어? 아, 저, 아이고 참, 아이고. 그래, 그래, 맞는 말. 누구야? 강릉댁이요. 이런 예인병을 그 갈보가 여기까지 웬일이야? 술맛 떨어지게. 내일까지 이잣돈 안 가져오면 판출씨 부인을 끌어간답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판출이 덕분에 세장가들게 세겠구만. 아무튼 염두년이지만 그놈의 이주사놈을 이 동네에서 내쫓아야 해. 왜 더 큰 소리를 하시지요? 망할 놈의 영감탱이 동네 사람의 피를 안 빨아먹나? 남의 옆에 내를 그냥 두라. 그 전날 외는 주제에서 주임하나 사겨놓고는 해도 너무한단 말이야. 그건 맞는 말이야. 그놈의 영감탱이는 좀 살아보려고만 하면 명랑하게 끼어든단 말이야. 과수나무 심어서 뿌리 내릴만 하면 과수원 빼고. 이건 숙제. 외놈들보다도 더 악자 같단 말이야. 아유, 그런 소리 막 하다가 주제소에 가서 고춧가루 물은 누가 켜려 그러시오? 마음대로 알아주. 이런저런 게 억울하면 출세를 하시오. 향심 말이 맞아. 이런저런 게 다 억울하면은 무슨 짓을 해서 출세해야 하는 게야? 아, 출세도 무슨 줄인지 뭔지 있어야 할 게 아니야.
가만 좀 있어요. 이런데 지가 허전한 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니까요. 다쳤다고 그렇게 하늘만 보고 있으니 그 위에서 뭐가 그냥 떨어지겠소. 아휴, 눈대기 몇 차례 나온 줄 아시오. 어젠 집을 비우라고 내 머리채를 잡고 얼마나 난리를 쳤게요. 무슨 다른 일자리라도 구해야 길바닥으로 쫓겨나지 않을 거 아니여요. 아, 누가 일하고 싶지 않아서 이 맥놓고 있는겨? 아, 어느 놈이 일자리라도 주어야 뭘 허든 할 게 아니여. 쓸게 빼놓고 이주사한테라도 찾아가서 사정 이야기라도 해보면. 아, 뭐여? 에휴, 생각해보면 강릉댁이 오히려 팔자가 좋은지도 몰라. 아니, 이것이 그걸 아가리라고 심으려 되는 거여? 응? 으이구. 아이고, 미치겠네. 아, 이걸 자꾸도 떨어? 내가 좀은 기둥뿌리를 뽑아서 걸 갔다. 자식아, 사느냐 죽느냐, 여. 보리알을 빠지라. 아니, 저식이 성질 나면은 마누라라도 잡혀 끼어들어. 이것도 눈가리 보이는 게 없나? 왜들 일이여? 판 깨지게. 준호 씨. 계세요? 왔구만. 어찌 되냐? 퇴짜예요. 아, 장리돈도 사람 골라가면 못 가는 게요? 떠돌이 뜨내기한테는 돈 못 내놓겠다는 거예요. 아, 그것이 그 강릉땡년이 하는 얘기야? 아휴, 그년 말이 이주사 말 아니에요? 정말 미치겠구먼. 아, 그 옌병 얼린 놈들 아주 큰 몫을 보고만 주란 말이야? 에이구, 속 끓어서 못 살겠다. 어? 술 한잔 딱. 맷돌을 갖고 오셨네. 아, 맷돌은 돈 아니야? 아유. 아, 이것도 장만하자면 사월 품삯 넘는 거여. 아유, 정말. 누가 뭐래요? 얘도 죽겠는 모양이구나. 어이구. 이제 살림도 안 할게요? 우라질 놈의 세상. 아, 갈아먹을 게 있어야 맷돌이고 살림이지. 아, 술 안 가져올게요? 우라질. 어이구. 몸편에 안에 있는가? 이주사 어른. 길이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길래 내가 직접 왔네. 너한테 직접 할 얘기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안 울어들지? 기집 좋다는 게 뭐여? 맨편 걱정도 들어줘야지. 끼고 잠만 자자는 게 기집이여?
잡아시오! 잡아시오! 아, 빨리 와요! 아이고, 놓쳐갔어요! 아, 빨리요! 민신, 가끔 체질 부려? 빨리요, 빨리! 깜짝이라고? 놓쳐갔어요! 아, 이거 큰 놈이고! 빠졌어요! 어이, 민신아, 빠뜨리고 야단이야, 이거? 어, 이거, 이거, 어떡하냐? 어떡하냐, 이거? 이놈이 소자랑 또 나오는 게요? 아, 냄비로 바꿔 걸려면 거야? 어? 이거 지 뭐 어디 감히 소주 다 밝힌 길이에요? 소탈 그러다간 큰일 날 끼요. 이 가지 똥새서 내가 참은 차지 못 참게 뭐해? 우리 언니가 이소 줄 때 발로 차를 거졌나미요? 있다고 그러면 소리. 아. 소치 있어야 돌이라도 삶아 먹고 산다. 또! 이 난리 시상을 살아남자면 이쯤 좋은 소순 지켜야 한다고요. 진정. 외자는 안 빠지고 잘도 외워야 되는구먼. 아, 내 말이 나온 게니 말인데. 아, 네 처지에 내한테 아, 그놈의 문자 들먹이고 훈자 놓겠었냐? 이 보리자루. 네 귓구멍 흡이고 내 얘기 잘 들어두라고. 네한테 장가 들어서 손해보고 사는 건 내란 말이여, 내. 까놓고 말해서 말이여. 넌 네 같은 걸 데리고 살 인물이 아니란 말이여. 넌 그래도 말이여. 너네가 땅떼기라도 갖고 사는 줄 알고 장가를 든 거지. 소치나 뒤집어 애고 물기시처럼 질기에 달아붙는 화상인 줄 알았으면 당초에 천리 튀었어. 엄니 말이 맞아요. 당신은 다 좋은데 시아버지를 닮은 데가 있대요. 뭐요? 뜬구름 잡으려고 허둥대는 역마살기가 탈이래시오. 어? 아니 이것이 어느 전에다가 함부로 말을 짓거리지기를 하고 있는 게요? 정말 속으로 못 살겠구먼. 에휴, 저기네. 요새 와서 우리 애편 내가 뭘 했는지 알아? 알고 말고. 기집하고 북은 그저 막 패요? 글쎄,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야 강릉땡년처럼 사는 게 얼마나 좋은 팔자는겨. 입에 풀칠하니 좋고 아래 풀칠하니 좋고 이래 좋고 저래 좋고 아, 이 지랄 같은 소리를 하는겨. 아, 우습긴 뭐가 우스워? 전보다도 그 이제라면 때려주겠어? 아, 그걸 말이라고. 네,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땐 피가 막 거꾸로 솟구쳐서 말이야. 이 목숨이 붙어 있는 것이 부끄러워 살 수가 없단 말이오. 살 수가 없단 말이오. 향치마, 웃지마 말고 내일 좀 살리라. 취했네요. 내가 언제 춘옷이 죽인 댔어요. 미치겠구먼. 아, 내가 어디를 봐서 이런 데서 썩을 놈이여. 내가 한번 기침하고 일어섰다 하면은. 알았어요, 알았어. 내 약속대로 삼촌한테 연락만 됐다 하면 춘옷이 팔자를 상팔자로 고쳐줄게요.
정말 향집이 삼촌이 서울 외놈 방에서도 그 힘을 쓰는 게요? 말이라고요. 명사신이가 아니라면 해당화는 왜 피며 어춘 사머리 아니라면 두견새는 왜 울나 오늘 갈런지 내일 갈런지 정수정망이 없는데 맹두랑이 출봉순간에 외심어나 아이고, 아이고, 이것들이 피었구나. 그러지 좀 마시오. 요새 영감이 몸이 불편하네. 양기가 어떤 면인가. 근데 그런 척 못 재는 줄 아시오. 아, 이게 무슨 소리야. 영감. 이거 태어나지. 여자가 무슨 놈을 체면도 없이 무슨 고래. 여자 체면? 아, 남편 자식 사버리고 이렇게 살게 만들어놓고 체면은 무신놈이 얼어서도 체면이오. 이런. 허이가 참. 자, 실도해요. 시암탕 몸보신 시켜놨으니 어디가 시양기가 그거리 되시오. 주막년 향심이요. 향심이? 그 봐, 향심이는 내가 왜 갖다 꽂아놨는지 잘 알면서 그래야. 자고로 장사 쪽으로 갔다는 계집을 주인이 건드려서 장사가 안 되리벼. 그럼 암마 몽태년 있지요? 얼마 전에 영감이 그 몽태 마누라년하고 저녁 때 옥수수밭에 같이 있었다는 얘기 들었지요. 아, 그것도 계집이야? 아이고 정말 미치겠네. 이래놈의 강자가 이게 아이고 이 도리에 이 나이로 장사 속으로 왔다 갔다 바쁘다 보면 마음이 몸을 못 따라가는 법이야. 어허이. 네 침안에 슬슬 면에 나가 외놈들한테 고개나 꼽벅거리고 사업이 무엇이 그리 바쁜 사업이. 덥다니까 그래야. 아, 설마 먹어도 더워 죽고 그만 그래야. 아유 정말 날 죽이려고 이러는 거야. 아유 어디로 손이 들어와 이거. 아이고 미치겠네. 살 덥다니까. 응? 아 저기 뭐요? 아 저 여기 여기. 아이 저 나 좀 봐. 그거 터덕이지. 터덕 맞지? 어? 이거 찌개냐. 아이고 굵기도 해라. 아
아, 새댁이 광산골에 사는 춘원의 댁이지? 이쁘기도 하네. 새댁 얘기는 많이 들었어. 마음씨 이럴 데 없이 착하고 남편 뒤치다 거리하느라 고생이 말이 아니라는 것도 내가 잘 들어서 알아. 근데 새댁 저기 이 더덕이 남정네들 양계 좋다는 말이 사실이여? 글쎄요. 산에서는 산삼 다음이고 산꼭이란 말은 들었어도. 아, 산삼 근처에다 산꼭이라면 그게 그 말이지. 아무튼 내 요 큰 놈들을 보리로 바꿔줄 테니 여기 좀 계시오. 이만하면 됐지? 와, 많구만요. 새댁이 마음에 들어서 많이 주는 기요. 응, 그러고 자르도 귀할 테니 그냥 가져가. 고마워요. 고마워요. 아이고. 응? 아이고. 그래도 구리반 잘 꼈네. 놀래기는. 남편이 해준 게요? 아니요. 돌아가신 시어머님이 주신 게요. 그럼 안녕히 계시오. 그래 그래. 앞으로 자주 들러. 야. 어떻게 됐어? 내가 한번 약조 한 일 어기는 거 봤어? 그럼 삼촌한테서 답장이 왔단 말이야? 아, 그럼은요. 그것도 삼촌 밑에 사람이 직접이요. 밑에 사람이 직접? 그렇다니까요. 아, 어떻게 편지를 직접 가지고 오는 게요? 이번에 삼촌이 강원도 땅에 공장 하나를 더 세우게 됐대요. 그래서 현장 답사체 내려온 밑에 사람 편에 직접 들려보내신 거라고요. 그럼 내 문제는 어떻게 됐어? 아, 그래도 피부치의 부탁인데 몰라라 하겠어요? 적어도 몇 사람 앞에 놓고 호령하는 자리야 주겠죠. 아이, 고맙구만. 정말 고맙구만. 추노신 삼촌 대접해야 될 교재비나 준비해 두세요. 그렇지 그렇지. 그 얼마쯤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못 들어도 5원 정도는 있어야겠죠. 에? 아이, 5원씩이나? 그렇게 큰 돈이? 삼촌같이 큰 분을 며칠간 매시는데 그깟 돈이 돈이에요? 잘 생각해봐요. 평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기회라고요. 큰구먼 이거. 춘호 씨한 사람한테 부탁해보는 게 어때요? 무슨 소리요? 강릉댁이나 이주사한테 춘호 씨 신용이 없어도 안 사람은 그렇지가 않다고요. 그 빙신이? 아, 빙신이 뭐예요? 춘호 씨한 사람이 동네에 얼마나 인정받고 칭찬받고 있는데요. 말도 안 돼요. 아, 그건 빙신이요. 누가 누구 보고 빙신이래? 미야. 양심이야. 이 천지가 내 살려줄 사람은 미안 말이요.
어느 년은 팔자 좋아 이 밥에 줄재미 보고 어느 년은 된박 팔자에 디딜빵 하나 매달리고 아이고 허기지는데 웃기지 좀 마슈. 그러다 연풍대도 강릉대꼴 날이다. 아이고, 건네들아, 젊은 세대 끊는데 못하는 소리 들이 없어. 아니, 다세대군 여자 아니여, 여자. 자그마치 좀 해줘. 맞아. 내가 10년만 젊었더라도 그놈의 이수상과 뭔가 하는 정도는 빼다구를 팍 줄여놨을 거여. 앞에서 얼쩡거리더니 이것이 도대체 어디 간 게요? 순이야! 이거 지랄이야? 아니 이건 또 뭐야? 어이 정말 여방 참 빠졌네 이거. 순이야! 아 거기서 뭐라고 자빠져 있는 게요? 소내기가 올 것 같아서요. 진짜이네. 아 이놈의 깨구락진 뭐 때문에 재수없게 말리고 지랄인가요? 어? 아이고. 저 그건. 아, 이것이 뭐여? 아 이것이 뭐냐 말이야 이 병신아. 이 여자들이 이놈을 먹으면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아니. 아유, 안 돼요. 안 돼요. 누가 먹고 있어요? 그나저나 강릉댕이한테 그돈 이야기 해본 거요? 반지. 아니, 아, 벌써 며칠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말도 안 꺼내봤단 말이요? 빈신아, 아, 다른 년들 꾀가 통통해가지고 남편 뒤치다거리를 알아서 척척 해주는데 아, 닌 도대체 뭐니 쓰자는 거요? 빈신아, 뭐라고 말을 좀 해봐. 아, 끼고 잠만 자는 게 기집이요? 말이요. 말이요? 그런 큰 돈으로 뭐 할 생각 하지 말고. 오. 이제 그 일본 사람들이 광산문을 다시 연다고 하니까 그동안 슬슬 나무나에다 팔면서. 이것이, 아, 내일 들어 나무꾼이 되라고? 아, 이것이 서방님을 더 죽었지 않고 이러는 게, 이거? 이정아, 내 편이 기다리고 긴 거지. 무슨 말이 잘못했어요. 가볼게요. 이 옆에. 아유, 주머니요? 아, 짧은 듯이요. 짧은
그 깊은 산 드나들 때 혹 산삼뿌리라도 캐게 되면은 꼭 내 찾아와야 해요. 못 오면 내 얼마를 미리 줘도 좋고. 아니, 출연의 섹시 아니야? 웬일이야, 이 우중에? 아, 예, 그래서 급한 일로 아줌니를 좀... 그래야? 강릉댁은 지금 없고 나도 볼일 있어서 왔다가 기다리는 참이구만. 곧 올 테니까 올라와 기다리지. 아니요, 다음에 다시 올게요. 아이, 제대, 나 좀 봐. 아이고, 아이고. 나 좀 보라고. 왜 이러세요? 아이고, 이거 나요. 아이고, 밀키세요. 이거 무신경이래요, 이게. 밀키세요. 아이고, 왜 이러세요? 이준서 어른 좀 놔주세요. 왜 이러신대요, 정말. 아유, 조금. 밀키세요. 나요. 놔주세요. 나요. 아유. 새벽에 지금 필요한 게 바로 이거지. 강릉댁 장녀돈이 무돈인데 내 말을 거역을요? 이 동네 사람들 목숨 줄기는 바로 내 손에 달렸다는 걸 몰라서 그러는가? 말했어요. 다섯 장. 돈이 필요해요. 아니, 저 물건들이 우리 것들 아니오?
죽일려 놈들이여, 죽일 놈이여. 아, 술값으로 우리 선발을 다 뺏어가 버리면, 우리를 죽이려는 심보들아니여. 아니, 저, 저. 눈 사작자가 돌았구먼. 소문이 맞아. 안사랑까지 어쩌고 저쩌고 시켜가며 향침이 나놓고 배를 맞대고 하더니만 저 작자를 그냥 저놈이 동네에 들어올 적부터 뜬구름 잡으려고 설레벌 치는 꼴이 맞아. 종당엔 저런 놈일 줄 알았단 말이야. 아유 이럴 수가. 어찌 저럴 수가. 아유 아유 춘호씨 그렇게 차려입으니까 꼭 새 신랑 같군요. 이주사님이 물려주신 건데 어디 이주사님만 하겠어. 정말 근사한 게요. 어떻게 대충 싫었는가? 예. 다들 가는구먼요. 이제 주워보아. 이번 것들은 고물로 지급을 해서 그놈들이 거저 먹으려고 들지 모르니까 그놈들하고 계산을 할 때는 내가 시킨 대로 계산을 해야 아구가 들어맞을 것이오. 그놈의 자파상 영감쟁이 나까지 개수를 계산하자면 어쩌죠? 어디다 농지거리여? 그리고 읍내 가서 향심이 삼촌인가 하는 분이 도착하셨으면 냅도 전하고 내일쯤 만나 뵙자는 걸로 주선 좀 휘어보아. 알았어요. 잘 다녀와. 춘호 씨도 돈 준비했어요? 말이라고? 아, 배 한 목잡도 잡고 있으니까. 사람이 죽었시오. 백동의 몽테네 아줌마가 빠져 죽었시오. 아니 몽테네가 몽테네 아줌마가 빠져 죽었시오. 뭐라고? 몽테 마루라가? 뭐라고? 저거 뭔데요? 가보자고. 식구가 바보 같은 짓을 했다고 생각지 않아요? 죽는다고 일이 다 끝나나? 어리석게. 잘난 안식구 생각인가요? 아무리 쉽고 또 쉽고 생각해봐야 이젠 다 깨진 축사 발작난일 아니에요. 이번 일은 정말 틀림없어요. 아, 염려 말라니까요. 돈도 기막힌 돈 많이 넣고 내게는 마지막 기회여. 이 향심이한테 춘호 씨 당신이 어떤 분인데 내가 대강대강 하겠어요? 그래요? 이번 참에 춘호 씨는 딱 벌어진 자리 하나 차고 앉고 팔자를 고쳐보는 거예요. 그래요? 내 향심만 믿겠어. 암요. 춘호 씨?
많이 드세요, 삼촌. 어서. 삼촌, 제술 한 잔 더 받으세요. 그쪽도 한 잔 하지? 여보, 말씀하신 걸 사양하는 건 결례라고요. 바쁘신데 나오시라고 해놓고서 너무 제 욕심만 차리는 것 같은데요. 알았다. 술들은 빼고 내 욕만 듣자. 여기 있어요. 돈이에요. 제가 일하고 있는 집주인 청인데요. 이번에 일본 사람 손에 넘어가게 된 금광에 한몫 끼고 싶대요. 요즘 소문 듣자니 그 금광을 넘겨받은 일본 사람도 혼자 힘으로는 벅찬 눈치니까 이 바닥에서 돈줄이나 흔드는 이주사를 끼워놓으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격이고 까놓고 말해서 저도 한미천 생기는 일이라고요. 삼촌, 저 막을 생각 마세요. 춘호 씨, 그거 이리 주세요. 아, 이리요. 긴 말 않겠어요. 이 사람은 앞으로 저와 같이 살 사람이에요. 죽이든 살리든 삼촌이 알아서 해주세요. 우린 같은 시종들이야. 그러던 맞아 죽어. 맞아 죽을 목숨이 어디 있어요. 전 이래서라도 살아야겠어요. 제 술 한 잔 더 받으세요. 춘호 씨도 몸 생각해서 많이 드세요. 아, 어서 한 잔 쭉 드시고 삼촌한테도 한 잔 권하세요. 그러지. 우리 빗발아서 살이 됐냐? 뼈가 되냐? 아,
맞아! 아이고! 반이나 풀고 죽는 기여! 얼려! 다 끝난 판이야! 잘 처먹어서 목살이 떡구나요! 맞지 마요! 잘 처먹어! 아이고! 아이고! 죽어! 원래가 그런 식으로 대답하는 양반이에요. 틀림없어야 할 텐데. 아, 염려 말라니까 왜 이렇게 성화해요? 알았어. 아니, 저것이 무슨 불빛이야? 와. 저, 우리 암말 아닌가 봐. 그런 것 같은데요? 무슨 일이 난 게 아니에요? 저기 누가 오는 것 같은데요. 아우! 준호, 어서 도망쳐라. 지금 동네 사람들한테 붙잡히면 죽는 거예요. 무슨 일이에요? 지금 동네에서는 이주사도 맞아 죽고 강릉대도 맞아 죽고 난리여. 이 통에 걸려들었다간 뛰어도 못 죽이는 거예요. 어서 도망쳐. 형님, 어서. 어서 뛰자고. 내 살림은 어떡하고. 이봐, 형집이 이빨에 살린 거죠. 무슨 얘기예요? 무슨 소리예요? 그게 어떻게 본 물건들인데. 그거야 또 벌어서 말이면 되지 않냐는 말이야. 예? 왜 그런 소리 하시네. 난 어쨌든 내 살림 챙겨야겠어. 춘호씨도 춘호씨대로 살림살이 챙겨와요. 살림을? 나가서 같이 살자면 살림살이가 있어야 살 거 아니에요.
서슬하세요, 여보. 내가 죽어도 죽어도 서슬 안 돼요. 안 돼요, 여보. 너지나 죽어버릴까 고깃대 따라다니는 여자들은 고깃대 떠나면 함께 떠나곤 하니까 그런 너 비슷한 거 말고 무신 특징은 없어? 아마 그 눈 옆에 까만 물사마귀가 하나 있죠. 가만히 있자. 이보게, 그 얼마 전인가 도해 말실을 쓰고 서울 말실 쓰지 않소? 예, 맞아요. 서울 사람이죠. 그리요. 아, 그렇담 춘천집 자리에 있던 그 사기꾼년 아니여? 예? 글씨, 그렇다고 지푸니까 그런 것도 같은디.
그 여자한테 혹이 하나 붙어있던데. 혹이요? 아, 그 끝판에 한 일이지만 그 여자한테 사내 아이가 하나 달려있습디다. 아, 사내 아이요? 희한한 여자더구만. 에이. 아이고, 주제에 자식 하나는 가르쳐보겠다고 무더니도 애를 쓰더구만. 몇 살이나 낳는디요? 아마 대여섯 살은 됐을게요. 아니구먼요. 그 여자한테는 애가 달렸을 적이 없어요. 지금요. 아니요, 괜찮아요. 나 단지 무슨 병이래? 해가 진 것 같은데. 아니요, 때 없이 하율까지 했었는데 애는 무슨 애요. 돈 있으면 속 시원하게 병원에 한번 가보는 건디. 우리 처지에 몸 아파서 병원 갈 형편 되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놈의 난리 때문에 애 꾸준 동네 남정네만 다 흉무소에 끌려가 시도 구경 못하게 만들어 놓고 불쌍한 건 김진기요. 주로 그 뭔가는 지 옆에 내가 다 죽게 돼도 돌아오지도 않으니 죽어도 죄가 남을게요. 그게 아니요. 그 양반은 돌아올 사람이라고요. 그이는 돌아와야 해. 꼭 돌아와야 해요. 우린 아직 시도 못 받은 거요. 시도 못 받았어요. 아이고 이르렀죠. 아이고 이르렀죠. 아이고. 아이고 이러고 손을 쪘잖아. 아이고 뛰어. 뭐라도 빨리 발라야지. 아이고, 그러게. 아이고, 된장. 된장이라도 어이, 빨리 발라야지. 알았어. 알았어. 아이고 이러고. 얼굴이 말상에다가 저퉁이가 큰 년 말하는 거 아니오? 그런 셈이죠. 서울 사람 같던데. 에, 맞아요. 에, 맞아요. 그렇담 원주집에 있던 그 여자가 틀림없구먼. 아, 어느 절에 있던 여자 말이오? 아, 왜 그 서울서 행세가 조사 나왔다니께 밤중에 도망친 그 여자네 말이오. 그 여자네. 아, 그러고 나서도 형사가 몇 차례나 조사를 나왔다지. 형사가 조사를 나오다니요? 아이고, 그 피해병쟁이 빙신 같은 남편이 아, 그 꼴에 외놈들과 맞서 싸웠다든가 허두구먼요. 피해병쟁이 빙신 남편이요? 아, 글씨. 그래가지고 죽을 고문을 당해서 병신이 돼가지고도 또 도망쳐 나와서 이리저리 쫓기다니다가 이제 몸 먹고 병들어 몸까지 벌벌 떠는 것이 안 됐구만 그려. 아이고, 행색은 그래봬도 공부께나 한 사람들이라고 하대요. 할 수 없이 사는 목숨들이지. 요즘 세상에 다 죽어가는 빙신 남편하고 애새끼까지 끌고 다니며 매개 살리는 년이 어딨어? 참, 어떻게 생각해보면 신세가 불쌍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대단한 여자더구만.
내가 찾는 사람하고 다른 사람이구만요. 그 여자는 맨편이고 아이고가 없고요. 술집에서 일을 하긴 하는데 삼촌이라는 사람이 서울 매너판에서도 큰 힘을 쓴다고요. 맨 그 여자를 찾아야 한다고요. 아, 글씨 대기 말하는 생김새와 행동새를 봐서는 그 여자가 틀림없긴 없는데. 아이고, 잘 모르겠구만. 여보게, 문 좀 열어. 왜 문까지 걸어 잠그고. 아니요, 문 좀 열어. 아, 죽을려. 아, 여자고 이러는지 모르겠어. 아니요, 왜 그래 여보게. 아, 한약방에라도 가보자고 하니 문까지 걸어 잠그고 이러지. 여보게. 뽑아, 뽑아 버려. 맞아, 정말 사람 하나 잡고서. 누가 아니려. 자, 문 좀 열어. 준호네, 준호네, 문 좀 열어. 아이고, 준호네. 아이고, 아이고. 이거 몸이 불덩이구먼. 이대로 두다가는 무슨 일 나겠어? 아이고, 이놈의 구리 반지 때문에 구리독이 들어 이 지경이 된 게 아니오? 아이, 메디가 이 모양이니 뽑아지기나 허겄어. 붙잡아, 뽑아버립시다. 그래. 자, 자, 어서 잡아요. 사람부터 살리고 봐야지. 자,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서들 나가세요. 아무도 이 반지를 못 뽑아요. 아, 이거 봐. 아, 이놈의 구리 반지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야단이요. 피가 통해야 열이 내리든지 할 거 아니오. 아이고, 지금 자네 몸이 산 사람 몸뚱이가 아니오. 뭐라도 먹어야 살지. 자, 죽한술 뜨고 면에 있는 한의원이라도 가보세. 그려. 그려. 싫어요. 고맙지만요. 그냥 내가 해주세요. 진 그냥 여기 있을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곧 나을 거예요. 아이고, 이러다 죽으면 어쩌려고 그려. 오지도 않는 사내놈 기다리다가 나중엔 찾아 나서지도 못혀. 그러니까 우리 말 좀 들어봐. 응? 자, 어서. 왜 그래요? 가세요. 와요. 꼭 와요. 당신네들이 이 동네에서 날 쫓아내려고 그러는 거죠? 난 못 가요. 절대로 못 가요. 날 찾아 꼭 돌아온다고요. 어서들 가세요. 가세요. 가요. 제발, 제발 좀 돌아가 주세요. 제발요. 맞아. 예. 오래간만이구만. 네 알겠지? 그때 우리 만났던 네 식구들 다 어디냐?
찾았구만. 형집이요? 형집이죠, 삼촌? 내 처여. 제발 그냥 돌아가 주시오. 당신이나 나나 살아보려는 건 매한가진 게요. 나도 한때는 당신처럼 꿈을 찾아 헤매도 봤소. 아니, 당신 정도가 아니지. 그보다도 더하게 미친놈처럼 헤매도 봤고, 끝내는 외놈들 가도 몸만 던져 맞서도 봤어. 그러나 이놈의 외놈 판 세상에서는 내 꿈은 없었어. 견뎌내야 하는 시대요. 그걸 누구한테 배웠느냐 아주. 당신이나 내 눈엔 저 여자가 사람이 아닌지 모르겠어. 그러나 그보다 급한 건 저 여자의 눈에 당신이나 내가 뭘로 비쳤겠냐 그거요. 저 여자는 누가 뭐래도 이 시대를 견디며 참아내고 있는 게요. 이 못나고 병든 나와 새끼를 지키고 말이요. 언젠가 다가올 우리의 내일을 기다리며 스스로야 어찌 됐건 죽지 말을 말자. 저것이 내일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젊은 일이에요. 다음 놈!
준호 아니냐? 아이고, 준호. 날세나, 나 판출이여. 판출이 자네가 떠나는 거야. 떠나. 그래, 북간도로 떠나. 북간도. 그때 사건으로 요골이 돼서 나와보니 몇 안 되는 땅대기마저 다 뺏어가버려. 저것들 굶어죽는 것을 볼 수는 없고. 도망친 그만. 그거 도망이야.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야 하지 않나. 자네나 어서 집으로 돌아가서 안 씻고 귀이나 구하게. 아주 큰 병이 들었다네. 육급이구먼. 온몸에 반점이 생기고 배가 부어오르는 것이 세상에 희한한 비기여. 동네 사람들이 민의원한테라도 보이려고 주선을 해봤지만은 자네 오기 전엔 한 발자국도 문밖을 나갈 수 없다는 거여. 오당육보가 뒤집힐 일이지만 읍에 있는 외놈 병원을 꼭 가보라고. 그 외놈 의사는 조선 사람이 희한한 병에만 걸려 찾아오면은 윤급이조로 매달 얼마씩 주어가며 입원도 시켜주고 온다니까. 급한 대로 치료도 그냥 받아보고 생활비도 얼마 얻었을 수 있다니. 우리 형편에 마다할 일도 아니잖냐 말이야. 이불을 정말 도리가 없는 사람들이군. 간호원, 창문 열어. 네. 나가세요. 나가 있으래도요. 에, 무지해도 정도가 있어야지. 보자요. 아, 예. 저 환자 지금까지 살아 있었다는 게 기적이요. 고칠 수 없는 병인가요? 여보시오. 아기가 뱃속에서 죽은 지가 달포가 된 데다가 뱃속에 물까지 꽉 차 있단 말이오. 아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기는. 상대를 못할 사람들이야. 아, 죄송해요. 배를 수술해서 경과를 봐야 알겠소. 간호원. 네. 나 다과점에 다녀올 테니까. 네. 이번 수속이 가능하면은 수술 동의서에 도장 받아놓고 준비하도록. 사장님.
선생님, 술만 하면 다음에 또 아기를 가질 수 있나요? 당신이 지금 그럴 계제요? 당신은 지금 죽느냐 사느냐요? 그래도 진 알아야 해요. 그건 욕심일게요. 시영씨, 어떻게 하시겠어요? 수술비 준비해 오셨어요? 수술 하시겠냐고요? 댁에서도 희귀한 병에 걸리면 연금이 준다는 소문 듣고 온 모양인데요. 그 계산이었다면 생각 다시 하세요. 하루에도 일어난 자가 수도 없이 오는데요. 아유, 허구한 날 정말 미치겠다고요. 아니 정말 이건 아니 희귀하기는커녕 중풍, 몸살, 감기 심지어는 식중독까지도 세상에서 처음 보는 병이라고 허풍을 떨면서 메고 들어온다고요. 물론 아픈 사람들마다의 사정은 있겠지만 사정 이전에 사람이 지켜야 할 건 지켜야죠. 아유 정말 상대를 못할 사람들이라니까. 전 여기서 일하고 있지만요 그럴 때마다 저 사람들 보기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뜨겠다고요. 네 집 신년이 일어나! 네 집 신년 말이 일어나! 안 돼요! 너희들들아! 죽을 자리까지 마련해달라고 낳는단 말이오! 죽을 자리까지 마련해달라고 낳는단 말이오! 안 돼요! 여보! 그 시학신 지가 아니에요! 그 시학신 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승재 그냥 부리면 당신은 살아남지 못해요! 어디로 가야 하죠? 우리가 고향을 떠나서 몇 백리나 당겼을까요? 진, 아무리 생각해도 산전대기를 지켜도 그 땅만한 데가 없는 것 같아. 아무데나 내려놔요. 지 혼자서 걸어갈 수 있어요. 말 시키지 마. 승질라면 아무데나 내버리고 갈게요. 아
안돼요, 참아. 어떻게 구해온 쌀인데 네가 몇 년째 구경도 못해본 쌀밥이야. 아무래도 안되겠어. 지랄 마라. 네 맘대로 못 죽어. 네 맘대로 못 죽어. 심어 받는 이 집이 명은 그래서 못 돼요. 여보, 급해요. 알바리씨야. 반지, 당신 어머님이 주신 이 반지 속이 금이에요. 이제와서 그런 얘기를 내놓죠. 내놓지는 말이요. 이 빙진아. 이 빙진아.
해.